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떤 외국인 만났는데 한국 온지 12년 됐대요. 이야, 12년이나 되는데 한국말 얼마나 잘할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아예 못하는 거야. 설마 했는데 한국말 아예 말 못하는 거야. 왜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I never really needed to speak Korean. 또 여기 일하는 다른 분들 몇명 만나봤는데 한국 생활 2년, 3년, 4년, 5년 된 사람들도 한글 읽을 줄도 모른데 몇 마디 빼고 아예 못한다는 거야. 오케이, 언어 쪽에 재능 없는 사람 이해하지만 누구나 노력 조금 하면 한국 사람이랑 대화 조금 할 만큼은 배울 수 있잖아. 근데 걔네들 막 Whatever, I don't really need to learn. 좀 어이 없어. 그런 분들 대부분 자기 나라에 있으면 영어 못하는 사람들 보고 Speak English, this is America!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다른 나라 가서 생활할 거면 노력해라 좀. 오히려 저는 비빔밥 좋아해요. 맛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훨씬 더 보기 좋아요. 노력하니까. 이거 왜 cooking this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If you're gonna live in Korea, at least learn some Korean. 한국말 좀 배우세요. 감사합니다.